지었거든요, 집을. 집을 짓는데. 9살 때인데. 언니들이랑 산을 얘기할 때, 저는 북한의 산에 대해서 행복한 그런 기억도 있었지만, 슬펐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엄마는 중국에 가셨고, 아빠는 오늘 실종되셔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살던 집은 새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. 같이 살았는데, 아빠가 없으니까 새엄마가 나가라는 거예요. 너 아빠도 없는데 너 왜 여기 있냐. 쫓겨난 거죠, 저는. 그래서, 아빠랑 같이 가꾸던 밭이 있었어요. 그 주변에 가갖고 진흙이라든가 이런 큰 돌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양쪽에 이렇게 해요.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이렇게 다 위장을 해요. 이렇게 딱 그 언덜방이 되게끔 해서 그 안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자고. 그게 10살 때였어요? 네. 네. 그러면 그 당시에 네. 동네 어른들 집이나 친구네 집 이런 데로 갈 생각은 못 했어요? 했어요. 근데 안 받았으니까. 네? 진짜 빌었어요. 나 진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. 갈 데가 없으니까. 근데 나 안 받아요. 혼자서 그 움막, 이렇게 혼자서 돌 쌓아놓고 흙으로 발라놓은 곳에서 잘 때 무슨 생각이 있어요?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그 생각 너무 나는 거예요. 아빠랑 손잡고 꺼뜯으면서 막 노래하면서 내려가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. 되게 작아.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? 지금 생각해보면. 기가 막히고 가장 서러운 게 사람이란 건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 때 짐승들 막 소리 막 옆에서 들리고 그럴 때 왜 나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나 엄마도 날 버리고 갔는데 이제 아빠까지 날 버리고 가고 이제 주민들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날 버리고 갔다.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고 갔으면 제가 그래도 서운하겠는데 아빠가 그럴 수도 있구나. 아빠가 갔으니까 사정이 생겨서 모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셨으니까 아빠는 당연히 날 버리고 갔다라고 그땐 어렸으니까 또 그렇게 막 상처 엄청 받는 거예요, 저는. 그 아버지 원망 지금도 있어요? 처음에는 그만 한국 왔을 때까지는 나 아빠 안 보고 싶다고 날 버리고 간 사람인데 내가 왜 보고 싶냐고 나 아빠 없다고 나 원래 없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니들 말도 많이 듣고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보고 싶고 아빠가 그래도 산에서는 손잡고 아빠가 날 업고 다니고 그랬다 아빠인데 고맙습니다.